지금 이제 저희가 그 친장감별 해가지고 일치 판정이 되면 이제 강아지들한테 다 전자칩을 받거든요. 그다음에 그 전자칩이 박힌 개들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부모견이 확인 안 되고 당대 어디서 그 출처를 모르는 당대 개들은 심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저희가 칩을 박을 때는요, 이런 이제 지금 동물 등록제가 의무적인데 의무화돼 있는데 이런 공용으로서는 회사는 이제 제조 회사는 많거든요. 근데 모든 그 공용으로 읽을 수 있는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.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 이제 회사는 달라지죠. 이제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이제 그렇죠. 하니까.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리더기 하면서 1년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. 예. 이거는 모든 개들한테, 그다음에 동물 등록된 개들이나 아니면 진돗 개들 다 사용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일반 동물 등록돼 있는 저희 육지에 쓰는 그런 그냥 똑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. 그러니까 여기서 분양 받으실 때도 분양 받으셔가지고 이 전자번호를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동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대로 또 박을 필요가 없이 또 이대로 박고 그대로 이할 수가 번호를 그대로 있다.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건 저도 몰랐네요. 그러니까 그걸 자주 물어보죠. 왜냐하면 칩은 바뀌었는데 왜 동물 등록이 안 되느냐는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할 때는 칩이 박혀 있으니까 안내를 드리는데도 잘 모르시다가 이제 동물 등록을 할 때, 칩이 나오는데 등록을 안돼 있네요. 이제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. 그러면 이 번호를 이용하셔가지고 동물 등록하시면 그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됩니다. 같네요. 저도 몰랐던 거라서.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정보 제공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